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기존에 순수회화에선 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폭에 나타난 이미지 그 자체를 보며 관람객이 스스로 해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리텐슈타인은 보다 직설적으로 말풍선을 사용하여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모든 미술에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리텐슈타인은 이 불문율을 아주 보기 좋게 파괴하고 마치 보란 듯이 만화의 말풍선과 의성어를 적극 스타일화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는 의성어와 말풍선 속의 글들이 단순히 작품 중의 스토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해당 작품의 공식 제목이 되기도 하죠. 이 그림의 제목은 웸이 됩니다. 또 이 그림은 여주인공이 말하는 마스터피스라는 글을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오 제프 나도 사랑해 하지만이라는 대화를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세상에 이런 그림들은 처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이나믹한 선과 기발한 점의 사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작품도 저런 다이나믹한 윤곽선을 사용하는 작품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명암을 사용한 입체 볼륨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을 사실적인 듯 미화했었습니다. 게다가 흔히 과거의 만화책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인쇄 망점을 오히려 응용해서 그만의 작품의 신선하고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밴데이닷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점을 작품의 메인 트레이드마크로 적용하는 과감함은 당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졌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단조로운 평면감을 주는 색의 사용입니다. 그는 주로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삼원색과 검정과 하양의 무채색을 메인으로 평면적으로 채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리첸슈타인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마치 먼지왕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의 채색 기법은 한마디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의 주제는 주로 여인과 전쟁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그의 작품에 만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리첸슈타인은 여성을 무척이나 여성적으로 나타내는데요.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들은 여성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점은 아마도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실 미국은 남녀 평등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당시 미국은 여성 차별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작가는 인터뷰에서 내가 아무리 팝아트를 하지만 나의 팝아트는 우리가 사는 대중사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화, 코카콜라 또는 마릴린 먼로만 팝아트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대중사회의 문제점도 팝아트가 표현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쟁이나 사랑에 대한 주제도 많이 다루었는데요. 전쟁의 비극을 다룬다기보다는 다소 DC 코믹스의 히어로 만화들처럼 미국의 애국주의의 단면을 소개하는 듯합니다. 자, 불과 15센트의 만화책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림이 엄청난 금액으로 팔렸는데요. 바로 리첸슈타인의 명작, 마스터피스, 즉 명작입니다. 1962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무려 1970억이라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흔한 13센트짜리 만화가 197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현대 미술 작품이 되고 그냥 흔히 인기 있게 아이들에게 읽히던 만화책의 소재가 진지한 현대 미술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리첸슈타인의 작품들은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팝 아티스트답게 가치가 높지 않던 주제와 방법을 역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존중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